올해 하반기 연중 최고 주가를 기록했던 조선주가 최근 주춤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이후 수요가 늘 것이란 기대감에 철광석 가격이 급등했는데요. 국내 조선사들은 후판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중국 정부 지원 등을 업은 중국 조선사들과 수주 경쟁이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2008년 되돌아가 보면 중국에서 약 4조 위안 규모의 대규모였거든요. 경기 부양책이 나온 이후 중국 조선사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조선업계는요, 슈퍼사이클을 타고 있고요. 또 대규모 수주를 통해서 곳간을 아주 넉넉히 채우고 있습니다. 덕분에 가격 협상력이 높아졌는데, 그래서 후판 가격이 올라도 계약 선가에 반영할 수 있어서 마진 훼손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증권업계도요, 이 조선주 목표 주가를 오히려 올리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은 고부가가치 선박 추가 수주가 기대된다면서 삼성중공업 목표 주가를 12,000원에서 15,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최근 조선주 하락폭은 과도해 보이는데요. 비중 확대를 고민할 때입니다. 이지혜의 뷰였습니다.